딱 느꼈어 오늘. 잠깐만, 너무 쓰레기 잡았어. 조금 밖에 대해 감수성을 느꼈습니다. 밤낮 바꾸면 안 되는 이유. 타이밍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. 지금 딱 졸업하고 밤낮 바꾸고 20살이면 존내 많을 거란 말이야. 방학에 수능 끝났지. 대학교도 지금 쉬고 있지. 직장인데 아니면 다 바꿀 거야. 3시 계산이라고? 너네도 문제 있어. 안 돼. 유튜브를 좀 바꿔둬. 그냥 얘기하면 안 돼. 특징 같은 거. 6가지, 3가지. 이런 거 얘기해야 돼. 첫째 말하면서 얘기해야 되거든. 아니냐? 첫째 뭐였냐? 바로 말하자면은 나 밤낮을 바꾼 지 두 달 됐어요. 그래 보니까 느끼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돼. 이렇게 살면 좆돼. 사람이 우울해져요. 이게 밤낮 바꾼 사람만 알아. 사람이 우울해져. 난 이게 제일 크다 생각해. 나는 존나 유쾌한 사람이거든요? 근데 있잖아. 이렇게 말하면 새벽 감성인데 바쁘게 말하면 그냥 씨발 우울증 걸리는 거야. 햇빛 못 받아가지고. 사람이 광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. 근데 우울하고 외로워져요. 처음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밤낮 바꾸면 이러는 거야. 뭔 개소리야 이래. 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바꿔보니까 너무 피폐해. 그래서 스트리머들 특징이 뭔지 알아? 자기 방송 딱 끝나지? 디스코 들어와. 그래갖고 다들 별거 안 해. 그냥 자기 할 일 하고랑 게임하면서 그냥 떠드는 거야. 할 얘기가 없어도 디스코드 들어와 있어. 왜 그런 줄 알아? 우울해서 그래. 울적하고 외로워서. 다 그래. 다들 서로 그런 상태인 걸 알아.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대는 안 그러거든. 밤에 있으면은 막 너무 연애하고 싶고 누구랑 막 얘기하고 싶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불안하고. 그렇다고 이제 밤인데 잠은 안 와. 그리고 둘째, 나갈 수가 없어요. 나가서 할 게 없어.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술밖에 없어. 맨날 술 마셔. 나가면은 문 연 데가 없거든. 건전한 데 다 달았어. 빵집 문 닫았어. 식당 문 닫았지. 친구들 다 자지. 가족들 자지. 건전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. 맨날 그냥 혼자야. 자연스럽게 밖에 안 나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. 제가 지금 그래요. 세 번째, 건강이 나빠집니다. 나빠지는 게 존나 느껴져요. 일단 1차적으로 왜 나빠지냐. 밤을 자도 피곤해. 내가 원래 밤에 자고 낮에 일할 때는 하루에 4시간 자는데 요즘 그거보다 더 피곤해. 요즘 하루에 9시간 자거든요? 더 피곤해 요즘. 진짜 미쳐. 그냥 일어나면 더 자고 싶다야. 8시간 자고 일어났거든. 더 자고 싶다야 일단. 자도 개운치 못한 아침이.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알아? 밤에 4시간 잘고 낮에 8시간 9시간 자면은 수면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쳐. 문제는 뭐냐, 아까 얘기했죠? 친구들은 낮 시간에 활동을 한다고요. 그럼 어쩌다 약속이 잡혀. 그럼 낮 시간에 나가야 되잖아? 그러면 그게 존나 문제가 돼요. 나 아침 10시에 자야 돼. 근데 친구가 점심을 먹재. 내가 원래 아침 10시에 자는데 친구를 만나려면은 잠을 자야 돼. 그러면은 내가 저녁 8시에 일어나. 한번 활동하다가 12시에 자자. 12시에 누워. 밤 절대 안 와. 말똥말똥해. 존나 말똥말똥해. 왜냐면 한참 활동할 시간이거든. 남들로 치면은 낮 1시, 2시야. 에, 잠이 안 와. 그 이제 유튜브 존나 봐. ASMR. ASMR 들으면 잠이 잘 온대. ASMR 딱 키는 순간 추천 영상에 재밌는 게 많이 떠. 아씨, ASMR 이따 듣지? 이러고 이제 유튜브 딱 누르는 순간 좆되는 거야. 이제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고 그냥 요것도 재밌어 보고 요것도 재밌어 보고 요것도 재밌어 보고 요것도 재밌어 보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12시에 넌 3시야. 안 돼! 이제 자야 돼! 지금 자면 7시간 잘 수 있어. 못 자? 5시에! 이제 자야 돼! 이제 자야 돼! 그러면 이제 대충 6, 7시에 잠들어요. 그리고 3시간 자고 일어납니다. 그러면은 기질 맛이에요. 그리고 친구랑 만나고 저녁집에 들어와요. 이제 밤낮 바꿨으니까 좀만 버텼다가 밤에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족가세요. 바로 잠듭니다. 이만 6, 7시에 들어와. 이제 6시간 버티고 밤낮 바꿀 수 있어. 잠이 오지? 그날에 잠을 조금 자기 잤잖아요. 그래서 되게 애매한 시간에 일어나요. 그때쯤 자면 한 12시쯤 일어납니다. 그럼 아침에 자는 거야 그러면은.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요. 밤낮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? 저기 평양에서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? 몸이 진짜 존나 망가집니다. 뭐 밤에 일어나면은 밥해 먹기 싫은 거 알아? 이건 그냥 내가 밥해 먹기 싫은 건가? 특히 밤에만 먹으면 밥해 먹기 싫어. 배달음식 밤에 시켜 먹죠? 그럼 이제 살이 존나 찌거든요. 원래 60초반대였는데 60 중반대 가고 있어요 지금. 속도 막 사라지고 있죠 지금? 지금 몇 가지 얘기했니? 유튜브에 몇 가지 유형 이런 거 올려야 되는데? 네 가지 얘기했니? 한 가지 더 쳐 5가지 만들자. 유튜브 이렇게 원래 어거지로 하는 거야 얘들아. 한 가지 더 쳐서 5가지 만들자. 아, 또 뭐 있지? 나 방송국에 몇 개 생각해놨었는데? 새벽 되면 야한 생각밖에 안 돼. 그거는 내 유튜브용이 아니라 그것도 맞긴 맞는데 유튜브용이 아니야 친구야 그거는. 맞아! 여친이 안 생긴다! 여친이 안 생겨요! 이 씨발! 내 여친이 안 생기면 밤낮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! 아무튼! 여친이 안 생겨요! 여친이 왜 안 생기냐? 사람이 망가져요! 나 머리 왜 안 자르는 줄 알아? 내가 씨발 일어나면 미용실 문 닫아있어! 내가 맨날 방송 키고 하는 말 뭐야? 아, 내일은 머리 잘라야겠다. 뜸에 집에 미용실 문 닫아있다니까? 그게 좀 있어요. 이게 친구한테 내가 그냥 장난으로 요즘 그래요. 야, 여서 해줘 이러면 친구가 진짜 해줄까? 이래. 그럼 내가 아, 근데 내가 낮에 못 만나는데. 내가 여자친구 못 만든 이유야. 아, 있었는데. 아니, 없어요, 그냥. 저녁에 만나라고요? 저녁에 일어난다니까요?